안녕하세요. 저희는 벽제초등학교 5학년 김효우,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상과 이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알아보기 135, 143, 149 등과 같이 135와 같거나 큰 수를 135 이상인 수라고 합니다. 13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이 채워진 점을 표시하고 135의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하 알아보기 100, 99, 98, 97 등과 같이 100과 같거나 작은 수를 100 이하인 수라고 합니다. 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이 채워진 점을 표시하고 100의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과 이하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